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강원도에서 3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일가족과 외국인 노동자 등 모두 8명이 확진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이 소식 알아봅니다. 정면구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속초에서는 오늘 하루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초등학생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확진됐는데요. 보건당국은 해당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39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는데 조금 전 다행히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들 가족은 앞서 양양에서 인천 연수구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과 접촉한 지인 한 명도 확진돼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속초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3명도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의 접촉자로 분류돼 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속초 지역은 이달 14일부터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당장 거리두기를 강화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 역학조사와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속초뿐만 아니라 영서 지역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춘천에서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춘천에서 나온 확진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직원 등 대형마트 관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내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이달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교생 400명이 넘는 춘천시내 초중고 36곳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합니다. 다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계속 등교합니다. 춘천시는 또 보건소 등 3곳의 검사소를 마련해 의심 증상 등이 있는 시민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천에서도 확진자 10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9명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인제에서도 외국인 3명이 확진됐습니다. 홍천과 인제에서 확진된 외국인은 최근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하루 강원도에서만 모두 3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관련된 접촉자 검사도 잇따르고 있어 주말 사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